다음 소식입니다. 총 상금 200만 달러가 걸려 있는 롯데 챔피언십 LPGA 투어가 오늘 코올리나 골프 코스에서 개막했습니다. 17여 명의 태극 양자들이 총 출동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오늘 카폴레이 코올리나 골프클럽에서 치러진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강예지 선수는 선두와 한타 뒤진 4언 더파를 기록했으며 박인비 선수는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 더파로 마쳤습니다. 지난 3월 LPGA 투어 기아 클래식에서 통산 4승을 기록한 지은희 선수도 3언 더파로 박인비와 함께 상위권을 랭크해 통산 5승 사냥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오늘 컨디션이 되게 어려운 코스 컨디션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그린도 많이 튀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늘 퍼팅 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실수 없이 잘 나왔었던 것 같고. 오늘 1라운드에서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펑산산이 5언 더파로 선두에 나섰습니다.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은 코올리나 골프클럽에서 내일 계속해서 2라운드를 진행합니다.